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. 날은 덥고 이제 시간은 흘러가서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 해는 지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계곡 같은데 짱 박힌 게 최고 같아요. 산 속의 계곡,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계곡에 두 발 담그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. 수박 한 덩어리 먹으면 좋겠죠. 요즘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오늘도 보니까 그 자두 같은 게 6개인가 있는데 그게 보통 거의 막 8,000원, 9,000원씩 하더라고요. 복숭아 3개에 뭐 15,000원씩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. 뭐 포도 같은 거 한 송이가 막 7,000원, 8,000원씩. 포도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라고 해야죠? 무슨 머스켓? 머스켓이라는데 하여튼 굉장히 조금 비쌌어요. 내가 볼 때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과일 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. 한번 나중에 마트 한번 가보세요. 물가 상승의 그런 힘을 한번 제대로 볼 겁니다.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여러분들의 월급은 안 오른다고 좀 난리죠. 모든 게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. 뭐 경기 침체는 온다고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은 열심히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. 투자를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에도 땀 흘리면서 한 푼이라도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하여튼 너무 폭염 속에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기 바래요. 잠시 미국 소식을 한번 이야기할게요. 미국에도 보면은 그 미국 개미들도 약간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한국만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묻지마 투자에 조금 노출돼 있고 여기 대해서 좀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또다시 그 밈에 대한 주식 투자 묻지마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답니다. 이 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우리가 밈이라고 해요. 그래서 미국의 뉴욕 증시 S&P 500 지수가 올해 3월 이후 최악의 주간 실적을 기록했어요. 기록한 가운데 공매도, 뭐 선물 옵션, 단타 등으로 주가가 막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이 밈 주식에 대한 주의보가 현재 내려진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 뉴욕 증권권에서에 따르면은 일주일 전에 그 운영을 중단한 미국의 대표 트럭 운송업체가 있어요. 옐로우라고 있는데 이 옐로우 주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한 400% 정도 폭등을 했다네요. 400%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.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요.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주가는 위기 상황과 반대로 이제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. 수직. 수직으로 상승을 했더라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난리죠. 역시 그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드러그스토어죠. 체인인데 라이트에이드. 이 라이트에이드 주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68%나 급등을 합니다.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주방용 기업이죠. 주방용기 기업인데 타퍼웨어. 이 타퍼웨어 주가는 지난 그 2주 동안에 1달러 미만에서 5달러까지 급등을 합니다. 5달러 급등했다. 이 회사의 그 구조조정 계획이 이제 전해진 지난 4일에는 주가가 막 36%씩 막 폭등을 합니다. 폭등을 했다. 이같이 이제 밈 주식의 그 주가 폭등은 많은 미국 개미 투자자들의 그 다시 리스크를 또 안고 그런 밈 주식에 대한 그 투자를 다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리스크 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. 리스크. 왜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까요? 이제 무리하게 위험스럽게.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.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그 반다리 서치에 보면은 1일날 그 미국 개인 그 투자자들이 그 옐로우 1일 순매수 금액이 500만 달러나 됐답니다. 500만 달러. 그 얼마에 우리 돈으로 한 65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난 2014년에 1일 순매수 금액이 100만 달러를 이제 돌파한 후에 약 10년 만에 하루 100만 달러 그 순매수 금액을 찍은 겁니다.
하여튼 우리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화끈해 개미들. 여기 또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밈 주식에 대한 거래량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지난 2020년 초보다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 개인 그 투자자의 그 선물 옵션 거래가 지난 20년 초에 23%에서 최근에는 27%까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.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기 직전인 지난 2021년 말에도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밈 주식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던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. 그 당시 때도 장난이 아니었는데들 있었는데, 이렇게 밈 주식은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이제 증권 시장이 변화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21년에는 회사 자체가 어려움을 이제 겪고요.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그 개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 게임스탑이죠. 게임스탑하고 AMC에 막 투자를 합니다. 응? 회사가 어려운데도. 올해 초에는 개미들이 이제 미국의 그 중소 지역은행이죠. 거기에도 막 주식 투자에 막 뛰어들어요.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.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올해의 그 미 증시의 상승과 비교해 보니까 이 밈 주식의 주가 상승이 너무 빠르고 이제 지나치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. 너무 빠르다. 그 미국의 투자 플랫폼 퍼블릭의 그 총괄 매니저가 그래요. 그 게임스톱 그 진위를 다시 병에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. 그만큼 그 개미들이 이제 밈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이겠죠.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 파산 보호 신청을 그 제출한 그 배드베스 앤 비욘드라고 있어요. BBBY라고 하는데, 배드베스 앤 비욘드. 올해 초 밈 주식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은 지난달 보니까 제출된 그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. 그래서 밈 주식에 대한 투자를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돼. 우리도 밈 주식이 있어요. 보면은 뭐 한국,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. 응? 있는데 그 주식의 그 주식이란 그 기업의 가치와 본질을 잘 살펴야 돼요.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? 그 기업이 실적이 있냐, 그 실적. 돈을 잘 벌어야지. 응? 실적. 실적이 없어.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산업이 한번 봐야 돼요. 뭐 전기면 전기,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, 이익을 내고 있는지, 응? 뭐 기술 개발엔 또 소홀히 하지 않는지.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다 따져봐야 돼요. 뭐 재무자표도 보야 하고. 할 게 많아. 응? 많은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유행에 따라 가지고 막 덤벼들더라고. 그러다 보면은 오를 때는 좀 좋겠지만은 한번 꺾이고 시작해서 하향세면은 이 사람 미치는 거야. 확신이 없잖아. 확신. 확신이 없으니까 장기 투자 안 되는 겁니다. 아무리 좋은 주식도 내가 잘 모르면은 확신이 안 생겨요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. 내가 좋아하는 삼성전자도 이 기업이 주가가 빠지고 하향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막 미치는 거야. 막 돌아가실 막 지경이죠.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. 유행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말 듣고 하시도 마. 막 방송 매체 뭐 전문가 슈퍼게미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 떠들어 대는데 애널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.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보류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.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요즘 이런 유행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